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경남 산청하면 같이 하던 신성범입니다. 우선 방심이 IP 문제 저를 자꾸 여쭤보고 싶어서 하면서 미안한데 계속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전산실 직원한테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이게 아시 뭐 말씀하시는 대로 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크리스탄 디오르 빼기하기가 아니라 출발은 김만배 신학님 녹취록 조작 보도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 한번 더 팩트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리스탄 디오르 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산실 직원님 그 네. 어디 예 나와 계시죠? 네. 예, 우리 저 이상형이라고 질문하는 문답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당시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는 전산실 직원이 5명이었고 지금 7명이 돼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이게 궁금한 게 저는 결국은 이제 추리를 해보면 굳이 하자면 외부인은 도저히 IP 주소를 모르는데 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했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줬거나 IP 주소라 하면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면 당시에 접근 가능한 로그 기록은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됐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 IP를 주면 그걸 가지고 주소도 찾아낼 수 있나요? 집 그거는 주소는? 경찰 수사 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아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밖에 안 줬는데 IP가 나가서 모르는 기자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듯 취조하듯이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깔끔하지 않은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행정의 절차를 믿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도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7년 전에 제가 119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신고해준 분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퇴원 이후에 제발 좀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신고해주면 내가 찾아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겠다. 일부 절대 안 알려줘. 의도가 그렇게 좋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직 국회의원이 부탁해도 안 해줘요. 이게 지금 민원인에 대한 말 그런 대처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보면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민간인 사찰 방조 의혹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잘 수사기관에서 뭐할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봉지욱 씨 사실 내가 물어볼 때 IP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하니까 잘 몰랐던 건데 안 들어가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PPT 보여드릴 텐데 이 뉴스타파 보도를 가 보니까 방심위의 청부민은 시리즈를 2023년 1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석 달간 총 30여 건을 보도하는 거예요. 이거 청부민을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게. 근데 보면 보세요. 근데 보면 두 달이 넘는 취재를 통해 이게 언제예요? 12월 25일자, 26일자예요. 국민권익위 신고서를 입수해서 수사 취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두 달이 넘는 취재 적어도 그러니까 10월 달쯤에는 한쪽은 국민권익위로 가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뉴스타파에다가 제보를 해준 거예요. 제보 다 넘겼다니까. 이거는 공작이 공작.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두 달이 넘는 취재를 뭘 했다는 거지? 내부에서 제 보기에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부에서 IP 주소를 받고 두달 동안 계속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고 한쪽은 권익위로 갈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언론에서는 취재하고 이건 내부 공조 내지는 공작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추리합니다. 뭐 수사 결과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방심이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는 조력자가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경과로 뭐 나올 거로 믿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유희름 위원장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이런 식의 비위하는 것은 사실은 뭐 조직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소관을 방통위 방통위원장님
방심에 이런 문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는 뭐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일임 위원장님은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위원장님, 유일임 위원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그제 또 추가로 고발이 됐고 또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30초가 네. 남았는데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